내가 네 오빠야. 여자친구들은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해주시면 됩니다. 한번 가볼게요.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. 바로 이어서 따르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있으니까 걔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걸로 생각들고 마지막 앵콜곡 신나는 곡으로 갈게요. 괜찮으시죠? 네!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또 둘째 날 마무리 잘 하신 것 같은가요? 네! 그래도 오늘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 드시나요? 네! 앞으로 여러분들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갔어요?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셔도 좋겠고 이렇게 온 고맙습니다.
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요즘에 감기 걸린 친구들 많더라고요. 아셨죠?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앵콜곡으로 제가 예전에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곡인데요. D.O.C와 추물이라는 곡 마지막 앵콜곡 떠드리고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머리가 자꾸 걸리셔가지고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.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래해요.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. 다 같이 노래해봐요. 이렇게 자 여러분 마지막 앵콜곡 박수 돋으셔도